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엘리트 가라가까까. 톡톡. 트윙크 분노 격돌. 문박이돌 알죠? 아, 뭘 알아요? 알죠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트윙크 격돌 분노. 분노가 같지 않을까? 아니면은 격돌 넣을까? 운빨로 격돌을 쓰는 거지. 격돌 즉 벽돌임. 벽돌. 날먹 영절 격돌. 설파 격돌. 똑똑똑. 도갈. 오고고. 아, 와와. 격돌이다. 흘려보내기. 아, 흘레 살까? 아, 그, 뭐, 딜카드가 없냐, 근데. 아, 위에 상점. 아, 받자. 위에 상점에서 아, 돈 날리지 않으려면은. 소멸 문박이돌의 복맛을 느낀 이후로부터 소멸전사 너무 좋은 것이에요. 무결표 가로잠고 소멸전사 이때 대기 맛을 하는 것이에요. 여고생장이 또 바꿨습니다. 아까 안 바뀌셨으면 새로 고친가. 아이 미친 의심. 왜 머물란 안 집어요? 실망입니다. 아니, 아이 많이 실망하세요. 중대장이신가? 빼게 불조약 전환. 약분 부칼. 강섬으로 표창 볼까? 이도류 강섬에도 되고. 강섬으로 표창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징끈. 어이구. 불풍기 분노. 장궁병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라가블린다셨네요. 감사합니다. 무장해제 좋지. 보스도 육각령이네. 갑시다. 자고 엘리트 잡자. 유물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버그리. 잼잼 불린. 갑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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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징어. 갑오징어가 아닐까요? 빠따죠. 근데 보스 육각령이면은 벽돌 되는 거 순식간이겠는데? 아, 왜또 나왔어 너? 까꾸기님 반갑습니다. 또 쓸까? 아 근데 또 써도 될것 같자 너? 솔직히 무장해제를 얼마나 좋아?
절힘 금속화 연수 딜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절힘을 넣자. 아, 서순 불편. 0 곱하기 2. 아, 너무 무섭다. 패만 더잘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향로. 향로 특. 향로 워즈 향로. 향로가 향로였다. 빰. 빰. 벽돌 딜센거 보소. 재물 뿔. 저열. 근데 저열 집어도 저거 때문에 저거 뭐냐 심장 쿠폰 모아야 돼서 저주 한 장을 받아야 돼. 그럴 바에 고통의 표식이 낫지 않을까? 근데 격돌임 그지 같네. 격돌. 엘리트 좀만 가볼까? 엘리트 불불불 불. 응? 응. 엘리트 왜 이렇게 없냐? 야. 황보성님 반갑습니다. 아이야, 흠. 젠장. 뭐야, 이게. 야, 돈 뜯긴다. 돈 봐. 60골드. 아니요, 카지타락시드 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파괴 망각. 흘레 전장. 전장 뿔이 좋은 건 맞는데 글쎄 지금 도갈이라서 저게 필요할까? 도갈이 없었으면은 옳다구나, 어? 이거지 하고 집었겠지. 피우산. 그러게요. 딜카드 다 어디 갔냐? 이도류 먹고 이도류 강섬에 표창까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젠장. 뭐든지 아는 해골가. 연타.
컵을 가진 거라고는 표창밖에 없습니다. 나는 회식에다 개도산 좋아진 것 같은데. 3뎀 격돌은 망했고 딜카드도 이딴 거밖에 없지. 아, 리얼 방암. 욕심 부리다가 방암. 부상세장 저저저저저 나태인가 갔어. 드림캐쳐 사열 경도 경도 나왔다. 경로 이도류랑 강섬 이렇게. 응? 이도류 이도류 이이 이도류 이 이도류 줘요.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줘요. 이중 타격. 이도류 강섬 해시계면은 거기에 경로까지 끼면은 클각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이도류 줘요. 빨리 빨리 줘. 일반 몹을 더 갈까? 체력도 풀인데. 약해져라. 언제쯤 이도류 나올까? 이도류 강섬 경로 해시계면은 어? 끝난 거 아니야.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진화다. 고통이요. 그래도 재미도 있겠죠. 몸풀기랑 진화랑 둘다 좋아 보이는데. 몸풀기를 먼저 넣을까? 지금 너무 노딜이라서. 고민되네요. 몸풀기는 등급 낮으니까 진화 먼저 집어넣을까? 진화 기사회생이니까 야 저거 공 먼저 치자. 때때로 안 되는구만. 뒤져 그냥. 망한 느낌이 좀 든다. 봄타. 아 이런. 진화를 강화를 할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느낌은 좀 있는데. 향로 해시계. 지나 언제 오냐? 그것은 맨 마지막 장이련. 기사회생, 파괴, 혼돈, 파괴, 망각. 강성 코스트가 얼마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 서순이다. 불편. 아, 드럽게 약하네. 북한. 칼 넣을까? 북한. 넣자. 아닌가? 아닌 게 아닌가? 이 돌이 언제 주냐? 이 도류 언제 주냐? 트파 갑니다. 트파. 트파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이대게 이도류가 진짜 나와줄까? 안 나오면 빡치겠다. 서울까지 가야죠. 특파 때문에 서울까지. 아, 개똥개. 게임 수준. 37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경로 탈지도 모르잖아. 진짜 경도 탈 뻔했네. 북한 탄게 너무 아쉽다. 예. 쌍재물 할만한데. 요거 피무도 노상이라서 할만해. 에스트롤라베 한번 할까? 타격 좀 갈아버리게. 타격 꼴 보기 싫은데. 디젤DF님 반갑습니다. 절힘 몸풀기 파괴 하나 더 나서. 아이 달팽이. 근데 달팽이 저 뭐냐 무장해제 두 개면은 주워 죽는다잉. 이도류 일단 지우고. 일단 제거가 중요한 덱이고. 비무도 노상 골드를 획득할 때마다 체력을 5 회복합니다. 캬쿠. 상특 반사기의 연타슨. 편한. 야 저거 재물 두 장이랑 진화랑 다 어디 가냐? 여기다. 똥게임이라고밖에 말 못하겠어요. 아, 절벽통수님 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지러워. 드로우 개판이구만 이거. 방금 왜 절힘 발동 안 됐지? 절힘 격 뭐냐 저거 이름. 경로 절힘 똥분기 꺼지시고. 클로스라인 버릴까? 아니야, 철파 버릴까? 철파 경도 하면은 수비보다 방어도 많이 주지. 아, 파괴 하나 주면 되겠다. 아니, 얼룬 살까? 얼룬 파괴? 이 파괴 얼룬. 답은 얼룬인가? 아니야, 두 장 채우자. 여기서 한 장 주고 위에 가서 한 장 더 주고. 강섬각 빨리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북할도 괜히 넣었나 싶기도 하고. 플레이어님 반갑습니다. 가짜네. 전환 부상 올리고 몸 한번 풀고 톡톡톡톡톡 전화 들어오. 가 안되는구나. 야씨 어디갔어. 진화가 안나오네. 아니 재물 두 장인데 왜 이렇게 팍팍 돌지가 않냐. 파괴 꺼져. 재물아 일 좀 하자. 일 좀 해 나. 어 재물식 고통의 표식도 바뀐 것 같습니다.
힘포션. 젠장. 무돌. 님 이거 또 그거죠. 님 스킵. 아, 네, 안 틀 거야. 하지마. 스킵입니다. 띵띵띵. 잠크리트의 편안한 수면을 도와주세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 왜 잠깨요? 아, 뭐 굿모닝 뭐가 좋다고. 굿모닝.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굿모닝.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굿모닝. 빠빠빠빠빠빠빠빠. 뷰티풀. 입으로 하면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재물. 네, 목공님 반갑습니다. 저 파괴 다 채워야 되죠. 거의 다 됐다. 아마도. 기사의 생으로 화상 싹 태우고. 몸방 욕심일 것 같아. 욕심이야. 욕심, 욕심. 폼타 드루 강섬 드루. 아까처럼 폼타 강섬 이거 도는 게 퍼펙트. 에? 퍼펙트가 아니라 제일 좋은 방향이고. 이도류 나왔다. 이도류 나왔다. 엉골님 반갑습니다. 이도류 강섬 드로킥은 필요 없죠. 경로 이도류 강섬 해시계 폰멜 타격까지 됐다. 이제 부칼도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철파도 지워버려? 에잇. 쓰레기. 얼누님 그립습니다. 얼누님. 얼누님 제가 얼누님 계실 적에 얼누님 그 어? 얼누님 아무튼 그립습니다. 아무튼 졸라 그립습니다. 단번에 재물 들어볼 것 같으면 안 써도 되겠다. 아, 이거 파괴 어떡하지?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싶네. 아이고야. 이도류 진화? 오예. 절팀 공짜로 썼다.
됐다 이도류 강선 슉슉슉 아 안돼 바본가? 그럴 수도 있지 절힘 경로 이도류 강선 아주 완벽해 강해 절힘 경로라서 한방에 데미지 14씩 들어가잖아 거기에 표창도 있고 에 가지 거른다 가읍 거른다 어자 안 쓸거야 민포 중요하려나? 무적불? 됐고요 아싸 파괴 손절 엘리트 하나 더 가자 뭐 딱히 필요 없겠지만 지나 안타까 저거 쓸 때마다 조금 무섭다 절힘 재물 안 써도 되지 재물 두 장 있을 때 이게 덱 정리가 다 되는 게 이상적인데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도류 강선 해놓고 강선 강선 북할 파괴로 태우고 다음 턴에 저거 잡을 수 있겠다 안 되네. 경, 회생. 저게 폰멜 타격이 남아 있어야 되는구나. 아씨, 돈 주고 샀는데. 물론 세일했지만. 절힘. 친근. 재물 다 태울까 그냥 이도류만 빼고 아 재물 써야겠다 지금 체력 아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함으로 부상 올리고 강섬으로 뽑은 다음에 전압으로 또 부상 올리고 또 뽑은 다음에 다 태워 다음 턴에 잡는다 까진 아니구나 잡을 순 없는데 이번 턴 다음 턴엔 잡을 수 있을 거야 계산해볼까? 안 되겠다.
폼타가 잡혀주면 되지. 폼타는 플러스 1이 되니까. 그래서 경로 폼타까지 들어가면은 됐다. 해시 계각을 보는 게 안 되겠구나. 볼 수가 없겠네. 그래도 하나는 더 쌓고 가자. 향로. 후에엔 바로 찡술 먹고 말한 거 기억 안 나는 것이에요. 뭐요? 연사 강섬 강섬 이것도 가능은 한데 그냥 이도류 하나만 쓰자. 연사 폼타 연사 강섬. 아, 욕심까지는 아닌데 이게 중요한 카드긴 한데. 하나 둘. 아, 12장 쓰고 싶은데 애매하네. 전화 한번 써볼까? 진짜 애매졌다. 아, 내 부산 9509 공원님 반갑습니다. 얼루님. 바로님, 나도 오늘 내 병 먹고 왔는데 완타로 식장 박살내주.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물 연사 재물까지 쓰고. 이도류 빼고 회생. 됐다. 향로. 이제 이도류 강섬 쓰고 수비 강타. 됐다 됐다 됐다. 경로 강타 강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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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 강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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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타 강섬 강섬 강하다. 너무 좋다. 너무나 좋다. 좋아용 오홍홍. 몸풀기도 사실 필요 없지. 재물부터 바로 달려보자. 이도류 강선 바로 나고. 부상 나왔다. 무장해제 빼고 부상 올리고 몸풀기를 뺄까? 들어오.
회사에 한번 더 돌리면 되겠지. 저 여기 치라고. 회생 한번 더 잡혀줄까? 더 잡혔다. 회생으로 다 태우고 연타 태우고. 이래도 아직 말릴 가능성 남아있지. 순환되구나. 마지막에 기사회생 한번 써주고. 왜냐면은 저 드루 없는 카드 중에 하나 나오면 안 되니까. 경도도 지금 필요 없지. 그래도 세워주면 되잖아. 아 향로 씨. 향로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과한 걱정인가? 모을 수 있을 때 모는 게. 근데 강섭이 너무 세서 안 되는데요. 어쩔 수 있나? 첫 턴에 재물만 잘 잡히면은 사실 지금 대기 강해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데. 아, 이건 강섬이라고 한다. 진화 하나 더 나왔다. 안 써. 아, 포샤. 셋 다 필요가 없네. 아, 씨. 똥겜. 네, 그저 똥겜이란 말밖에. 적당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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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적당해라 진짜! 아니! 아 미친 똥쓰레기겐. 에 게임도 아니다. 에 뭐 포션 먹어서 뭐예요? 에? 뒤졌는데? 왜 먹어? 뒤진 거 축하하려고 먹어? 귀신께. 아이고 향로야. 게임 수준 보이죠? 덱 24장인데. 나는 이 상황이 납득이 안 가. 납득이 안 간다고. 게임이냐 이게? 이게 게임이야 이게? 이게 게임이냐? 이도류 강서 킹맹성.
근데 진짜 창방패 미쳤네. 하나인지. 저군이가 없어. 이거네. 근데 진짜 게임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심장 가도 방어도 쌓기 전에 이렇게 얻어맞으면은 조금 깝깝하던데. 나는 방패 때리고 있는데 왜 창이 아파하냐? 진짜 참 어이가 없네. 사신, 뻘건의 골 사신, 포션까지. 근데 사신으로 채우는 피보단 얻어맞아서 깎이는 피가 더 많어. 사신으로 피 많이 채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도류 사신은 이도류 사신도 되긴 되지. 대기 한번 돌고 나면 사신 킥능성을 봐야 되나? 근데 결국에 안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첫 턴엔드 좋네. 창과 방패 조졌던 건이 그 그거였냐? 1보 후퇴, 2보 전진.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나? 이도리 안 나온다. 휴. 이도리도 안 했다. 경도 아직 안 썼지.
제발 이대로 넘길까 그냥? 경로 쓰고 돌려야지. 아씨 이대로 넘기자.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너무 아프고. 아야 탱그에 아니구나. 아닌가? 탱그 맞나? 아, 파괴 나도 일단 돌긴 도는데 저거 흘려보내기. 아, 흘려보내기도 되지. 흘려보내기도 한 장 뽑으니까. 네, 된 거야 이게. 막혔네. 근데 다음 턴은 일단 저거야. 다음 턴은 해시계야. 저거 태우긴 태워야 되고. 아, 해시계가 아니라 향로. 아, 둘 다. 아무튼 둘 다. 이제 여기서 조금 태우긴 태워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태우면 되겠다. 이루리 같으냐? 사실 타도 돼. 타도 되는데. 강타 지우고. 회생으로 파괴까지 태우면 이제. 나 징끈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강선 조금만 지워서 경로가. 경로가 첫 턴에 꼭 잡혀야 돼. 이거 중요한 거야. 뒤질 수도 있어. 강섬을 조금만 징끈으로 치우자. 흘려보내기 필요하고 파괴 필요 없지. 파괴도 지우고. 강섬도 지워야 돼. 뭐 강섬 뭐 말해. 아, 파괴로 지우는 것도 방법이구나. 힘 올려서 안 당해. 이제 폰타 쓸 필요 없었구나. 포스트만 날리고 있었네. 지워야 될 게 이제 강섬. 강섬 사실 두 장만 있어도 돼. 계속 지우고. 이게 강섬이 핸드 조금만 막아도 내가 죽어. 이거 경로가 꼭 잡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우는 게 헛짓거리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아, 나도 웬만하면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아, 그래도 필요한 거야. 손에 강섬만 잡히고 욕하면서 게임 끄는 거보다 낫잖아. 아유, 천국에 계신 캐리퍼스님.
왜 어디 가셨어요? 왜 안 보여요? 다 했지? 해시비에스 체크 올려놓고 아, 경도 써서 보내고 놓는 것도 방법이죠. 강수업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자, 지금 고려해야 될 거? 일단 방어도 그리고 해시계 스택. 다음 턴에 흘려보내기가 잡힐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하면은 끝. 강수업 한 방이면 끝나네. 다음 턴에 3대 아니네, 2가 아니네. 왜 좀 시키 아니, 표창으로 힘을 50이나 올려서 얼마나 때려댄 거야? 얼마나 때린겨? 최소 150대. 아, 이거 있구나. 아, 뭐 어때? 아, 창고 방패 미친, 진짜. 아니, 재물 두 장인데. 아니, 덱도 24장인데. 이로써 창고 방패가 심장보다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상방에서 취했어.